여기 KBS 방송국이네요. 누가 있대요? 아, 저 되게 멋있... 저 박수준 씨 아니었어요, 방금? 아, 저 손 뭐지? 아유, 언제 오는 거요?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떨리네. 다리가 박수준이야. 아이고, 떨려라. 아우, 저거 봐, 저거 뭐예요, 머리띠. 나지롱! 나지롱! 아니, 이분, 나은이가 웃으면 함께 웃고, 나은이가 울면 함께 울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왔나? 작년 연말에 나은이랑 조금 친해져가지고 엄청 좋았는데, 오늘 제가 사실 그 축구 응원 같이 가려고. 오, 지금 엄청 긴장하셨는데요? 진짜 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속이. 자, 보세요, 보세요. 저 보세요. 나은이가 갑자기. 아니, 저기 달려오더라고요. 이거 10km도 아닌데? 야,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어, 입 턱 빠지겠어요. 안녕? 아니, 진짜 안겨줘서. 저 얼굴이 저 고구마예요? 저 뭐예요? 저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고구마인데? 고구마? 안녕? 시아나! 아저씨 누군지 몰라? 네. 네. 몰라? 누구예요? 누구냐고? 아저씨는? 이런 아저씨 알아? 모르지. 몰라? 아. 삼촌이 노래도 준비해 왔어. 무슨 노래요? 노래 불러볼까? 제가 엄청 공들였습니다. 삼촌이 준비했어. 사랑해요 박나은, 사랑해요 박나은. 왜 그러셨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풀샷으로 찍으면 어떡해. 준비했던 게 저거였어요? 아니, 진짜 웃어져가지고. 아, 나은이 착하다. 시안이도 노래 불러줄까? 불러줄까, 삼촌이? 아니야. 괜찮아? 이게 진심인 거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우리 같이 먹자. 응. 아이스크림 너무 높이 있다. 일로 와봐. 저 보자. 오. 나 초코나만. 힘 좀 쓰세요. 나는 딸기맛. 딸기맛? 삼촌이 짜는 거예요? 쏘. 그렇지. 삼촌이 다 사줄게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오케이? 아, 여기 중년인데. 아, 여기 중년인데. 땀나. 땀나, 삼촌이. 더워서 땀이 나. 땀 닦아줄까요? 땀 닦아줄까요? 어, 삼촌 걱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표정 어떡해. 자, 여기 이마에 그럼 땀 좀 닦아주세요. 싫어. 싫어요? 알았어요. 삼촌이 닦을게요. 아, 민망해. 아이고, 민망해라. 우리 됐다, 됐다. 됐다. 늘었다, 아, 좋았어. 어, 파이팅. 시현이. 아, 시현이 진짜 심부름 잘하더라고. 먼저 줄까요? 인사도 잘하고 애들이 참 예뻐요. 아, 예뻐요.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또 먹고 싶으면 또 사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고 싶은 거를 사줘야 친해질 것 같아가지고. 시아나. 나도 한 번 줘. 와. 와. 어? 삼촌 먹어도 돼? 삼촌 먹어도 돼? 다 먹어? 조금만? 조금만 먹을게. 다육지는 안 돼? 아, 이에 낄 정도는 먹어도 된대요. 아이고. 딸기까지 줘요. 딸기도 주는 거야? 아, 도경아 씨 개 탔네요. 개 탔어요. 자, 저 미소에, 저 딸기에. 저는 올해 연봉이 소폭 삭감되더라도 이 기쁨으로 즐기겠습니다. 뭐야? 나은아, 근데 건우 어딨어? 건우 아직 애기라서 이따가 올 거야. 아, 이따가 올 거야, 건우? 우리 이제 축구 보러 가서 열심히 응원하자. 알았지? 네, 삼촌도 가요? 삼촌도 가요? 오, 삼촌 오늘 시안이랑 나은이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아빠 있는 대로 가자. 출발! 예!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어느 여름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두 아빠가 한 팀으로 뛰는 K리그 올스타의 친선 경기가 있던 날인데요. 나은이랑 시아 오빠랑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돼. 에스코트 퀴즈 하려고 하는데 얼른 가야지. 아, 네네.
좋죠. 번호 잘할 수 있겠어? 자, 지금 이게 리허설 준비 중인데 아이들이 은근히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표정들이. 네. 저 봐요. 아이들 다 집중했어요, 지금. 약간 표정이 경직돼 있고. 긴장 안 했네요. 건우만 신났어요. 아이고. 이게 리허설이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도 경아 삼촌이 있으니까 옆에 있겠어요, 애들이. 리허설 때 이렇게 경기장에 나가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아니, 너무 잘하는데? 시아라, 시아이도 잘하고 건우가 나을 누나가 있어서 그런가 너무 잘하는데? 아빠다! 아빠다! 진짜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라고. 아빠! 나은아, 아빠! 아빠! 아빠다! 나은아, 아빠! 아빠 이거 선물이야! 아빠 이거 선물이야!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아빠한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씻을 때, 밥 먹을 때, 놀 때도 항상 차고 있었던 행운의 팔찌래요. 진짜 주호 아빠가 힘이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같이 차고 오늘 경기 뛸게, 힘낼게. 나 이거 아빠 주는 아빠 줬지? 열심히 하라고. 진짜 숨 찰 때 저거 보면 그냥 나은아 감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맞았지? 안녕하세요. 아유, 띠용 삼촌. 아유. 네, 띠용 삼촌. 아빠, 언제 오지? 아빠, 눌러줘. 아빠! 아빠! 뭐야? 아빠! 근데 갑자기 나은이가. 아빠 두고 갑자기. 왜요? 동국 아빠한테 가요. 나는 어떻게 저보다 시안이 동국이 형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나은아, 아빠랑 갈래? 아니면 시안이 아빠랑 갈 거야? 시안이 아빠. 어머! 시안이 아빠. 형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나은아, 끝나고 청소년 집 가자. 아빠 집은 가지 마, 멀어. 그럼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시안아, 나은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때? 동국 아빠 또 태어나게 또 가자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시안아, 나은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때? 좋아? 누굴 발견한다 했더니 저 지금 땀으로 샤워하신 거 아니시죠? 아빠! 건우야 아빠 오늘 잘할게. 알았지? 이렇게 쉴게. 슛 이렇게 아빠가 잘할게. 슛 어떻게? 슛 좀 키워주세요. 어머? 바지 벗겨졌어요. 아이고. 저게 옷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갱신이 쫀매났는데 저게 풀렸더라고요. 놀랬어. 건우도. 갑자기 휑해지니까 놀라지. 그치, 갑자기 공기가 심해졌어. 공기가 훅 들어오니까. 아무도 지금 몰라.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걸 봤었어야 되는 건데. 진짜. 건우 좀 봐주세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네. 바지. 이거 바지 했네. 바지가 내려가니까.
아, 저래서 계속 저렇게 벽에다 다리를 갖다 붙였구나. 나는 왜 저러나 했어요. 계속 저러더라고.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저러고. 네. 진짜. 아, 그래도 임기응변 이렇게 잘했네요. 왜 저러나 했겠어요? 아빠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돼. 아빠 지금 갔다 올게. 우와, 관중들 화려하는 거 보세요. 아, 동구 아빠가 나와서. 나갔다 오빠. 그라운드랑 친해져야 이따가 잘하죠. 그렇죠. 야, 함성이. 어, 그래요? 어지간한 골 들어갔을 때보다. 아, 진짜? 네, 바꾸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은이가 뛰는 걸 보고 네. 시안이도 아이고 야 둘은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넓은 데를 둘만 쓰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렇게 개인기도 보여주고 하트도 보내주고 아니 저 경기장이 저게 6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저 많은 인파 한가운데서 최고 형으로서 오늘 선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나요? 일단 뭐 저희 실제 야 이게 실제 중계방송입니다 근데 뒤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신스틸러라 그러죠 신스틸러 아이들이랑... 건우 나옵니다 갑자기 건우 나와요 네. 아빠 따라가죠? 이게 무슨 동물의 중계도 아니고 아이고 진짜 전날 날씨 안 좋았는데 우리 건우 그 누구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볼 수 있을까? 있을까? 뒤에 지나가요 해보겠다 이제 아이들이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같이 네. 한 거죠 할 수 있어요? 아 잘합니다 아이고 누나랑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어느 팬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손짓 발짓 하나에 다 사진 찍으시고 다 웃어주시더라고요 자, 그 누구보다 많이 뛰었어요, 건우. 그럼요, 뛰어줘야죠. 축구장엔 뛰라고 오는 건데.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말려요? 건우 MVP상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 받을 만한 활약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아, 건우는 차고. 지금 시안이는 저기에 시스템을 아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아, 네, 여기. 아우, 정말. 시안이는 이제 많이 봐서. 연습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자리 자꾸 들려 그러고. 근데 하면 뭐 합니까? 둘이 뛰는데. 어, 잘한다. 잘해요, 잘해요. 저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거 공 드리블해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어, 저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 바지 체크 한번 해야죠. 저기서 내려가면은. 아,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가자. 이제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기 싫어.
뭐가 좋을까? 수박 고르는 거예요? 통통통. 아, 골랐어요. 골랐어요. 야, 축구 선수 아들 맞네. 저게 갔네요. 이게 바로 네. 그렇죠. 이게 티키타카예요. 아빠 잘하라고 뽑혀주고. 그렇죠. 그렇게 또 기운을 주러 힘을 주러 간 거예요 아이들이. 파이팅. 나온다. 아 팬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K리그 선수들도 몸을 풀러 나왔는데요. 동국아빠는 가볍게 달리 실수로 선발로 뛸 준비를 끝냈고요. 이어서 주호아빠도 후반전 출전을 위해 몸을 풀고 있네요. 시연아, 나은이랑 같이 가서 아까 연습한 거 잘 하고 올 수 있겠지? 나는 공주고. 그렇지, 나은이는 공주고. 나는 잘하고 올게요. 잘하고요. 다 축구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게. 이제 에스코트 키즈 하러 아이들이 가는데 현장 진행상 저는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아 내가 가서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아무튼 나은이 삼촌이 응원을 해줘야 힘을 내는데 지금 안절부절 지금. 보셨어요? 네, 얼핏 봤으면 되게 돈 많은 아저씨가 혼자 보러 온 것 같았을 거야 아마. 손풍기까지 들고. 네, 손풍기 들고. 이용 삼촌! 아 근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어머나! 와, 누구죠? 누구겠습니까? 아, 이용 선수. 우와, 관중들 화나는 거 보세요. 멋있게 걸어나갈 수 있어? 그렇지, 멋있게 걸어나가자. 자, 이날 동국아빠가 이제 전반전을 뛰어서 저렇게 또 같이 나갈 수가 있었고요. 선사!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어우, 진짜 창피하게. 이동국 선수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저 어린이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시안 어린입니다. 네. 예, 이동국 선수의 아들이죠. 대박이로 알려진. 아, 대박이군요. 예. 네, 정말 대박이네요. 야, 저때 안 떨렸을까요? 자, 시안아. 저 마이크예요? 아, 저 혼자 빙의했어요. 아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돌발 상황 생길까 봐. 아, 그렇죠.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아빠 경기 잘하고 갈게. 알았지? 저 심판도 아마 선수랑 키즈랑 뽀뽀하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멋있어. 그러니까요. 어우, 정말. 아빠가 좋아, 너무 좋아. 나은아, 거미야, 나은아. 목 쉬셨죠 전날? 어, 그럼요. 어디 갔어? 아니, 안 나와가지고. 아, 나은이 왜요? 할 수 있어? 나은이 할 수 있어? 아, 나은이가 긴장했구나. 긴장하죠. 작년 가을에 시축하러 갔다가 나은이가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오늘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기 저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어우, 제가 다 긴장되네요. 나은이가 시작할 때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축구 시작하라고 볼 주는 거야. 나은이가 줘야 축구 시작할 수 있어. 지금이죠? 그렇죠. 이제 다 들어오면. 아이고! 아이고! 나왔나 봐요. 리액션 보니까 나왔네. 감정이 대단해요. 자, 드디어! 드디어! 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함성 속으로. 그럼요. 저보다 나아요. 못 들어갈 것 같죠? 저 같았으면 가다 다리 힘 풀려가지고. 많이 컸네요. 1년 전의 모습과. 그니까. 어우, 뿌듯해. 이분은 또 왜 이러세요? 안에서 새는 도착받아서 밖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삼촌 악수하고. 저 만선수가 영광이죠. 나은이랑 악수도 하고. 잘했어요, 나은 양. 아이고, 진짜 큰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실전에 강해! 고생했어! 어여와. 매치볼 퀴즈도 아 실제 중계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재밌네요. 박나은 양과 박건우군. 네. 아까 저 나은 양과 건우군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 오늘 이 행사에 또 주인공으로 초대가 돼 있네요. 네. 대박이 아빠, 시안이 아빠, 이동욱 삼촌에게 또 볼에 뽀뽀를 하는 나은 양의 모습이었고요. 우와, 나은이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어. 오, 나은아. 엄청 잘했어. 오. 칭찬해줘야 돼요. 진짜 잘했어요. 어쩌면 아쉬웠을 경기장에서의 추억을 아빠 그리고 건우와 함께 멋진 추억으로 바꾼 최고의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내디든 발걸음만큼이나 한층 성장했을 나은이. 나은아, 정말 잘했어. 짱이야! 이거 빼지 마. 알았어. 친구들 보여줘. 알았어. 친구들 보여줄게. 아빠. 봐봐. 사랑해. 아빠. 봐봐. 봐봐? 사랑해. 오! 사랑해. 너무. 이거 뭐야? 기억해. 사랑해. 이거잖아요. 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K리그 올스타의 친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응원해봐야죠. 여기 빨간색, 시안이 아빠. 우리 아빠 20번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목 놓아 진짜 응원하든지.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됐어. 이거 그리고. 들어갔어야 됐어. 아빠 늘 것 같아. 오! 와, 진짜 목이 터지더라고. 그래도 아, 이게 들어갔어. 아, 아빠 잘했어. 이날 동욱 아빠는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맏형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대요. 근데 나은이랑 건우 그리고 제가 응원을 온 덕분인지 이날따라 주호 아버지 몸놀림이 진짜 가벼웠어요. 날라다녔어요? 아빠다. 아빠! 오! 아빠 파이팅! 아빠 파이팅! 어, 맞는 얘기다. 아빠 혼자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치?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박주호! 두 손 모아서 지금. 어우, 엄청 열심히 응원하더라고요. 박주호! 자, 친구들한테 줘가지고 이게. 들어갑니다!
축구는 이거죠. 그렇죠. 팀 스포츠입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저거 주호 오빠가 크로스를 잘해줬고 나은이 팔찌가 한 거예요, 저거. 그렇죠. 역시 축구는 친구들과 함께. 경유도 굉장히 집중해서 아빠를 응원하네요. 그렇죠. 잘했다. 자, 그 결과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3-3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어우, 진짜 잘했어요. 저 먼저 가서 이제 아빠들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아빠다. 아이고, 아빠다. 아빠 고생했어요. 나은아. 아, 힘들 텐데 아이들 저렇게 번쩍번쩍 안아줘요. 나은이가 근데 왜 절로 갈까요? 아, 어머, 근데 왜 절로 가요? 나은아,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은아, 근데... 나은이 삼촌 딸이지? 삼촌 딸이지? 그래 있어. 시아나, 어떻게 아빠 잘한 거 같아, 못한 거 같아? 평점 매겨봐. 최고야. 알았어, 고마워. 최고야. 그라운드를 누빈 두 아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